소방관들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소방체전이 지난 11일 경남 거제에서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열전과 화합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교대회에서 창단 첫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쓴 팀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경남을 대표해 출전하는 양산 물군고 야구부를 달려라 경남체육에서 만나봅니다.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에서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가담한 두 명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김해 한 도로에 석 달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해온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현 정부 정책 등의 불만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소방관들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소방체전이 지난 11일 경남 거제에서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소방관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소방관들의 화합을 다지면서 각 지역의 소방정보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소방체전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가 한창인 축구장. 선수들이 공을 뺏고 뺏는 공방전을 벌입니다. 때로는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선수들. 프로 선수들처럼 보이지만 모두 전국소방체전에 참가한 소방관입니다. 같은 소방관들끼리 같이 땀 흘리고 경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용도 그렇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소방체전은 재난 현장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대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거제대회는 소방청과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2,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소방관들은 축구와 테니스 등 7개 종목에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거제도 와서 이제 또 여기 구경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대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종합순위제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제복 패션쇼와 뮤직 페스티벌 등 문화 행사를 늘렸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소방체전. 스포츠를 통한 경쟁보다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마산만 앞바다를 하얗게 수놓았던 물고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폐사에 배를 보였던 정어리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악취로 시민들의 고충이 컸었죠. 그런데 올해도 다시 정어리 때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시는 수거와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정어리 때 수거 현장, 김도현 촬영 기자가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내강 앞에 그냥 돌아다녀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면은 뭐 그냥 생선 비린내랑 이제 악취 같은 게 계속 났었어요. 저희도 작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막 악취가 심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마산이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쭉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이제 폐사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 꾸준히 이렇게 그 떠오르는 대로 그 꾸준히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갈 예정인데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경남체육을 이끄는 모든 체육인을 응원합니다. 이 지난 여름 있었던 청룡기 고교대회에서 창단 첫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쓴 팀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하는 양산 물금고 야구부 이야기인데요. 이 달려라 경남체육에서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가을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학교 수업을 끝낸 야구부의 훈련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년 중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야구부에 주어지는 전국체전 출전 자격. 경상남도 대표로 나서게 된 양산 물금고 야구부 선수들입니다. 장단 처음으로 또 경남을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경남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최고의 3학년 시즌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금이라는 팀에 와가지고 정말 앞에 선배들은 이루지 못했던 걸 저희가 처음으로 이뤄가지고 정말 영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해보자고 하나씩 한 게 정말 잘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이어가지고 전국체전도 똑같이 하나로 뭉쳐서 잘 준비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 물금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2015년 창단했습니다. 양산 원동중학교를 비롯해 지역 중학교에만 3개의 야구부가 있지만 진학할 학교가 없자 지역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창단한 지 겨우 8년 차. 그래서 지난 여름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준우승은 더 특별합니다. 비록 우승컵은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물금고 야구부의 파란은 많은 야구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세를 이어 올해 처음 나서게 된 전국체전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8년 만에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또 양산시에서도 좀 많이 또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 뭐 하여튼 큰 희망을 가지고 또 전국체전에 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금고등학교가 매년 또 좋은 전통의 팀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산 물금고등학교의 첫 상대는 충북 청주고등학교. 오는 15일 순천 팔마야구장에서 맞붙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전국체전에서 첫 금메달 수확이라는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의 소속 자체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데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 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 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김해의 한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농로 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잠복수사를 통해 이동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수개월간의 추적을 통해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 정부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더럽혀 훼손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창녕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청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항소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가짜 후보로 출마했다 사퇴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3 창원 복지 박람회가 12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복지, 누구나 누리는 기쁨, 창원 복지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련 95개 전시 체험관이 운영됐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우쿨렐레 공연과 청소년 댄스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제28회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김해 분청 도자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분청 천년의 복을 빚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기존 전시 체험 행사에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해 7개 분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지난 6일 표혜림 씨는 취재진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인터넷과 SNS상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무수한 소문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그리고 그녀의 아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절박하게 뻗은 예림 씨의 마지막 손길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림 씨가 생전 유서에서 남긴 지금의 삶은 제게 형벌과도 같다. 지금의 고통이 멈춰지기를 바란다는 이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난 6월 예림 씨와의 인터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피해자들의 고통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거는 사실 법적에 의해서만 있는 거예요. 사회적, 도의적에는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이곳의 아픔은 모두 지워내고 편안함만이 가득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